자, 이번 케이스는 캔서 환자에서 가끔 볼수 있는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소화가 안 되셔서 오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렇게 스토막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건 풋 머트리얼이죠. 스토막을 좀쭉 따라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은 자, 여기 굉장히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스토막 월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뭐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은 일단은 뭐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스토막 캔서 아니면 또 가스트라이티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이렇게 스토막 월이 두꺼워지면서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아사이티스가 이 페리헤파틱 스페이스에 고여 있고요. 요배 안에도 이렇게 아주 많이 고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키드니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그리고 하이드로 유레터도 관찰되고 있네요. 아주 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인앤스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플라이 퓨전도 있고요. 아마도 이건 이제 배에 아스라이티스가 많으면은 이 다이아프램을 통해서 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배에 있는 아스라이티스 때문에 생긴 물 같고요. 쭉 내리시면 아까 그 스토마 월 두꺼워진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듀오덴음으로 넘어가는 엔트룸 부위가 되겠고 굉장히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렇게 월이 인핸스먼트도 되고 자 요거는 뭐 CT만 가지고 이걸 뭐 스토막 캔서니 뭐니 하는 거는 좀 웃긴 거고요. 일단 감별 진단에 이제 스토막 캔서 들어가고 뭐 가스트라이티스 들어가고 이제 확인은 이제 그 EGD 통해서 바이옵시를 해서 이 정도면은 EGD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환자분은 이제 요 CT 이후에 EGD를 해서 스토막 캔서가 확인된 분이고요. 자, 요건 이제 스토막 캔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서 페이션트입니다. 자, 쭉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저기 하이드로 왼쪽 레프트 키드니 하이드로 보이시죠? 보이고 자 여기 보면은 스토막하고 이 스토막이고요. 요게 이제 T콜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해부학적으로 이제 스토막하고 T콜론하고는 이제 이 리가먼트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오멘툼이 이렇게 촥 늘어져 있죠. CT에서 오멘텀을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구조하고 구조의 위치를 봐가면서 아 이게 무슨 구조겠구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토막 아래쪽 보더하고 이 T콜론 사이에 이팻 덴시티가 보이면서 가운데 이렇게 막 인필트레이션처럼 보이고 가끔 보면 이렇게 소프트 노들도 보이고요. 요런 데도 보면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카시노마토시스 환자에서 이제 오멘탈 케이크라고요. 이 스토막에 있는 캔서 셀이 이제 오멘툼에 시딩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이 환자분은 이제 마토시스라고 했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마토시스가 카시노마토시스가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핏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건 아테리얼 페이스인데 좀더 인핸스가 잘 되는 이퀼리브리움 페이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버에는 뭐 헤파틱 시스트 하나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페리토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이게 페리토늄이, 자, 요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살짝 잘못 보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캔서가 의심되는데 어사이티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카시노마토시스 때문에 어사이티스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페리토늄이 카시노마토시스에서는 이 페리토늄 월 시크닝이 일레귤러하게 오는 게 특징인데, 그 두꺼운 일레귤러 페리토니아 시크닝이 굉장히 서프트한 그런 파인딩이라서요. 우리가 큰 올가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놓치기 쉽습니다. 자, 지금 이게 팩스가 좀 섰네요. 아, 이제 됐군요. 자, 이쪽을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이게 페리토늄 라이닝입니다. 자,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요런데 보십시오. 자, 요렇게 쭉 가다가 살짝 두꺼워지면서 인앤스에서 살짝 두꺼워져 있죠. 자,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고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요. 야, 여기는 좀잘 보이네. 여기 이렇게 쭉 보이고요. 두꺼워져 있죠? 근데 이제 이분하게 두꺼워진 게 아니고 일레귤러하게 월스크닝이 있다는 거. 자, 여기도 그러고요.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뭐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잘못볼 수도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오멘탈 케이크는 지금, 자, 여기 이게 이제 오멘툼 같은데, 이렇게가 이제 팻 덴스티 까만 거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 티슈 이넨스 되는 덴스티하고 막 서로 막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요것만 보고 오멘탈 K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건 이제 뭐 라파라스코프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뭐 카시노마토시 있으니까 이걸 수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아주 오늘 좋은 케이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